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네. 너 뭐야? 안녕, 나 스트레칭의 요정이야.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. 내가 너를 위해서 간단한 스트레칭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. 한번 따라해. 따라해봐. 먼저 엄지랑 검지를 이 정도 너비로 굴려봐. 이렇게? 응. 그리고 이 손을 목 안쪽에 갖다 대면 목을 지탱하는 세로로 된 근육이 잡히거든. 그 근육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풀어주면 돼. 오,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? 시원하다. 또 다른 건 없어? 그럴 줄 알고 내가 몇 가지 더 준비해왔어. 이번엔 허리 운동이야. 따라해봐. 먼저 다리를 꼬고 허리를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.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. 헐, 이렇게 간단하다고? 응, 공부하다가 아프고 쑤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겠지? 아, 그리고 너 아까 손목 돌리고 있던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알려줄게. 아, 진짜? 뭔데? 먼저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팔을 쭉 뻗어봐.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이 손가락을 쭉 잡아당겨주면 돼. 이렇게? 응. 그렇게 한 10초 정도 당긴 후에는 손목을 옆으로 뒤집어서 또 반대 손으로 쭉 당겨줘. 오, 이거 좀 팔이 아픈 것 같은데. 그게 근육이 많이 뭉쳐서 그래.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엔 안 아플 거야. 오늘 내가 알려준 스트레칭 앞으로 아플 때마다 수시로 반복해야 돼. 알았지? 알겠어. 그럼 안녕! 안녕!